이게 웬 난리일까요? 아, 이거 큰일 났다, 어, 이거. 뭐야? 왜 이래?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진짜 큰일 났네. 우리 요즘에 자꾸 캠핑장만 가려면 왜 비가 오지? 캠핑장 도착하면 비가 끝났으면 좋겠다. 끝일까? 어디 있다, 이거? 빨리 하라. 이거 한 주일 거 진짜 갔거든? 한 시간만 늦게 올 걸. 지인 일시키기. 비 끝이니까 어때? 날씨 괜찮아졌어. 날씨가 확 좋아졌네요. 언제 비가 왔죠? 너 할 줄 알아? 진짜 까 놓는 건데요? 봤어, 유튜브로. 이거 풀어지는 순간. 이거 오시오. 인이다? 너무 무더운 관계로 제가 이렇게 주전자에 얼음 담아왔고요. 이거는 오미자청을 갖고 왔어요. 오늘 마실 술은 안준뱅이 술. 간다간다 뿅 간다 술. 소주가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다. 많이 들어가. 이거 씨, 한 병이 이거 하나 아니야? 이거 진액인데? 뭐야, 이거? 한 통 다 넣었어? 소주 한 통 다 넣고, 얘를 한 통 다 넣겠네. 이거 씨, 오미자에 취하겠는데? 에이. 뭐, 색깔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. 근데 맛을 한번 볼까요? 어떤 맛인지? 와, 진짜 맛있어.
한종아 한 잔만 먹어봐. 근데 너 이거 한 잔 먹으면 진짜 가겠다. 한 잔. 근데 맛있어. 색깔에 비해서. 맛있는데? 맛있지? 고로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맛있는 술로 짠! 오, 진짜 맛있어. 오늘 술이 맛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? 또 이것이 또 여기 있어. 집에서 묵은지를 이렇게 씻어왔거든요?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지? 맛있어. 잘 떨어졌지? 진짜 부드럽다. 맛있는데? 괜찮지? 냄새 안 나고. 그럼 나 먹자. 너 그냥 마셔. 괜찮아. 야, 오늘 전에 괜찮다니까? 어. 이게 막 머리 아플 게 아니야. 오미자가 피부에 좋대. 그래, 야, 뭐 오미자는. 기미 막 그런 거에 좋대. 그러니까. 건강적이야. 짠. 다시으로 진짜 맛있어. 짠. 맛이 안 난다, 그치? 그러니까. 라면 내가 진정한 싸움을 보여주지. 정말 있어. 그리고 고기 하나. 그리고 이렇게 올렸어. 고추까지 싸면. 쌈게 에르메스. 야, 난 못 갔어. 안 먹었으면 말을 하지 마. 끝납니다. 끝나? 어디 하나 싸줘봐? 싼 게 에르메스? 싸줘봐. 아, 오케이.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. 올리고 그렇지. 여기서 쌈게르메스. 어떻게 우리 브로님 하나 드려볼까요? 어. 오케이. 브로님 쌈게르메스.
리액션 들어갑니다. 어때요? 커트! 리액션을 못해. 어때 영님 하나 들어가 볼까요? 이거 싸움으로 붙었어. 두 개로. 아유, 남편이라고 또 두 개 따지는 거 봐. 그러니까 두 개 따라온다 야. 내가 할란 게 아니라. 됐어. 바빠오니까. 너는 갑작 사이 양반아. 쌈개 헤르메스. 아. 인정? 노인정. 얘네 인정. 27.2도? 27.2도인데 습도 90%.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습도가 얼마나 바뀌는지. 9:45. 오, 창가로 나오는데 이거 왜 이거 안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? 습도 88%로 바로 줄었어. 얘 안 시원하다고 그랬어? 아니 뭐 효과 없다 그러는데 지금 9:49, 아까 45분에 틀어서 습도 2% 줄었거든요. 받아보고서 이따가 한 자기 전에 한번 다시 와보자고. 27.1도 88%? 네.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안 시원해지면 이상하지? 오케이. 에어컨 세트 다 했으니까 난 놀아도 되지? 뭐 하고 놀 건데? 술 마실 거야! 술 마실 거라고! 에? 한 병 주세요. 주의 좀 해주세요. 삼촌! 소주 한 병만 주세요. 땡큐. 또 먹고? 땅! 삼촌이 가다가 통한다. 아직 멀었지. 어우, 이 정도 좋아. 바쁘잖아. 한마디 있다. 진짜 이거 고기 먹을 때 짱이다. 브랜드 짠. 오늘은 만취 안 할게요. 오늘은 맨정신에 먹겠습니다. 그거 먹으면 만취야. 간다 간다 뿅 간다 할 것 같아. 달려가자. 달려 달려. 마셔 마셔. 너도 마셔 마셔. 심심천이가 아니야? 심심 성대비 그때요. 그때 맞아요. 한잔 주세요. 받으시오. 받으세요. 아, 잠깐. 흔들어요. 아, 흔들어.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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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끼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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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
소리 너무 달아. 보험자 탔으니까 달지 이 양반아. 큰일 났네. 소리 너무 나. 소리 너무 맛있어. 여기 이게 숲속 아니어가지고 모기가 많아요. 먹어봐이. 됐어. 오케이. 따라라라라. 왜 따라라 하는 겁니까? 우리 차 안 한번 봐볼까요? 온도가 어떻게 됐나? 아까 몇이었지? 아까 27도였어요. 아니 27도에 습도 90%. 이제 습도 90%. 갑다. 얼른 들어가 봐야 돼. 25점. 와 25도는 됐어. 그치? 완전 시원해. 근데 습도는 오늘 비와가지고 82%. 이게 바깥하고 안에하고 진짜 달라요. 그 꿉꿉함이 달라요. 습도는 뭐 습도 차이는 아주 확 떨어진 건 아니에요. 보니까 제습으로 돌려놓으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냉풍으로 해놓은 거여가지고 조금 수치는 좀 덜 떨어졌지만 느끼는 체감은 꿉꿉함은 진짜 없어. 그죠? 어. 여기서 또 자면은 진짜 그냥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잘 시간이에요. 우리 옆에서 오늘은 코골이가 이쁘신데 한번 들려주시죠. 우픈 현실이네요.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오늘 밤 잘 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굿나잇. 내일 만나요. 안녕. 에어컨 사용 결과 배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. 두둥. 430W로 계속 떨어지더라고. 릴선을 뽑아서 해야 되나 봐. 돌렸더니 50% 남았어요. 어묵우동. 하니까 엄청 답답해. 답답해. 느낌이 너무 밀폐된 느낌? 근데 그래도 날씨가 지금 밤에 이제 안 더워서 그렇지? 더웠으면 못 잤어. 비 오기 전에 빨리 철수해야겠어. 너무 참 재밌었어요. 부모님 인사해 주세요. 다음에 봐요.